애기 같아. 맛있는데요? 맛있대잖아. 아니 거북함이 어, 코가 뻥 뚫렸네. 어, 이형 있는 사람은 좋겠어요. 세 개가 너무 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홍어를 우리가 갖고 와서 지금 시식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맛있어. 괜찮아요? 어. 맛있어요? 네. 여기 막 걸리면. 왔다. 이게 유메리고. 이게 유메리고. 되게 갑자기 와요. 어, 갑자기 왔어. 제 끝에 홍! 이러고 오지. 홍! 어! 방심할 때 들어. 마지막에 온다니까. 이게 더 무섭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드셔볼 홍어 튀김은 식감은 도리어 더 편해. 심은 그냥 확 넘어가요. 그 대신 이 뒤에 마지막에 홍어 회를 먹을 때 이렇게 탁 하는 게 굉장히 세게 와. 진짜로 재밌어.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차라리 강추. 자, 튀깁니다, 이제. 간단하죠. 홍어를 그냥 반죽에 묻혀 튀깁니다. 튀김옷이 홍어 냄새를 못 나게 잡아주는 거 같아요. 나가지 마, 이러고. 보기엔 되게 맛있어 보여. 색깔 장난 아닌데. 와, 진짜 맛있어 보여. 어, 맛있어. 진짜 완전 노릇노릇. 아, 단호박 튀김. 어, 그러네. 단호박이다. 냄새 맡아보세요. 튀김 냄새. 어, 네. 완전 튀김 냄새야. 네, 바로 그겁니다. 네네. 어, 냄새 너무 좋아. 좋다니까. 냄새 되게 괜찮은데? 많이 간장 그쪽에. 이건 되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누가 먼저? 저 먹어볼게. 좋아. 오, 반만 드셔보세요. 뜨거워요? 네. 지금 또 뜨거울 때 먹어야지, 또. 지금 또 뜨거울 때 먹어야지, 또. 숨을 꽉 쳤는데 염색약이 확. 염색약이야. 암모니아 향이 확. 이건 바로 오는구나. 오. 진짜? 예, 예. 분명히 맛있는데 식감은 너무 맛있고 생선 맛도 나는데 냄새가. 아, 근데 좀 지나니까 괜찮네요. 아, 그래요? 아, 확 왔다 가? 확 올라왔다가 확 나가버려. 그게 진짜 저, 아, 진짜 궁금하네. 확 오는 맛으로 먹는 거야, 그 손으로. 아, 처음에 확 오는 그 매력으로 먹는 거 같아요, 튀김은. 결정하는 거. 어, 추위한다고, 추위. 튀김에 먹겠다며. 그치, 염색약이지. 튀김 뭔가 잘 먹을 것 같아. 진짜 염색약? 진짜 뭐? 염색약? 응. 쯔시 이따가 같이. 아, 사장님도 무서웠지요.